안녕하세요. BJ 쭈니의 향기 나는 정책 자금. 아, 네, 데이치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본 방송 지금 두 번째. 네, 지금 시작할 거고요. 반갑습니다. 이게 저번에는 제가 조명을 잘안 켜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조명을 켜니까 되게 화사한 것 같아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목차를 지금 보면요. 처음에 지금 정책 자금, 그 다음 플랫폼. 요즘에 플랫폼 장난 아니네요. 플랫폼. 카카오톡.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 그 다음에 추천 과제. 이 순서대로 시작할 거고요. 네, 정책 자금. 제가 저번 주에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이 60, 아, 70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아, 근데 69점으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1점. 근데 1점 차이가 저는 절대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요. 제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또 10월에 또 시험이 있어요. 항상 다음 기회가 또 있는 거죠. 네, 그 10월 시험에는 제가 잘해서 꼭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지금 정책자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자, 정책자금이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중소기업,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여기에 융자, 그다음 출연, 보조, 보험, 그다음 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융자의 방식으로 그 지원 자금을 주는데, 그 융자랑 지원 자금 두 가지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아무래도 지원받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정부 출연금이라 해서 또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봤던 R&D란 R&D 지도사. 저도 처음에 되게 생소했어요. R&D 지도사가 뭘까? 이러면서 찾아보니까 처음에 딱 찾아봤는데 그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그 우리말로 이렇게 그냥 풀어 해석하면 연구 개발 이렇게 그냥 할수 있는데요. 네, 그 OECD가 정의를 했네요. OECD는 R&D를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OECD에서 정의를 했어요. 역시 R&D는 OECD에서 정의를 이렇게 잘할 만큼 가치 있는 지도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자가 좀 조그만 관계로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애초에 키웠어야 되는데. 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정보통신의 발전을 통해 그 페이스북, 밑줄이 딱 거기죠. 페이스북. 네. 그리고 아마존. 자신들의 강점을 가진 플랫폼을 통해 그 각자의 영역에서 강자로 부상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으로 다 이렇게 전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의미. 플랫폼이란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특정 프로세서 모델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네. 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예, 그 운영체제. 이런 또 사전적 정의가 있고요. 제가 말하는 플랫폼은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보통 전자가 후자가 있으면 후자가 많이 이렇게
후자를 많이 택하는데 저는 전자를 택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금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그 지인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 이제 떠요. 또 BJ 쭌이라고 치면 네, 지인분들이 말해주는데 목소리가 느끼하다. 뭐 나이에 안 맞게 조금 이렇게 중후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 목소리 자체는 절대 느끼하지 않아요. 네. 자, 플랫폼 하면 뭐가 떠올릴까요? 아까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을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게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정말 저는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뭐지? 제가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쓰진 않았어요. 전역 후 사람들이 카톡이라는 걸 씁니다. 저게 뭐지? 저는 그때 모르고 그냥 문자로 했었죠. 네. 근데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면 무료 문자를 제공해요. 뭐 지금 보편적이니까 뭐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저는 처음에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카카오톡 나왔을 때 이렇게 문자회사 맞죠? 카카오톡.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무료 문자를 제공하면서 이 카카오톡은 애용자 플랫폼을 만든 거죠. 카카오톡에서 떠날 수 없게. 너희는 카카오톡 소속이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은 엄청난 인기죠.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톡이 쭉 적자를 보면서 쭉쭉 적자를 봤어요. 무료 문자만 제공해서. 카카오톡은 바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무료 문자를 제공해서 애용자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팡, 카카오 게임,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뱅크. 내년에는 그 신용카드 나온다고 하죠. 카카오톡. 멋있어요. 네, 그 다음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 카카오톡에 제가 그 향수를 원래 입점하려고 그랬는데,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좀 세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했고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으로 많이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러죠. 그랬을 때그 남는 퍼센트 수익률은 한15% 정도 됩니다. 그거를 카카오톡이 가져가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런 플랫폼에 이렇게 구축해 놓은 기업체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었을까? 자, 이건 과거 자료죠. 카카오톡 런칭. 제가 정말 느렸어요. 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톡이 쭉 이렇게 발전하는지 몰랐죠. 처음에 2010년 3월에 런칭을 해서 쭉쭉쭉 진행되면서 증가됐죠. 증가됐는데 2013년에 보면 9,500만 명. 네. 지금 카카오톡 안 쓰는 분들을 찾기가 힘들죠. 그럼 2013년 이후에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택시를 특히 많이 써요. 그 새벽에 만약에 늦게 들어갈 때 택시를 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근데 카카오톡으로 그 출발지, 카카오 그 택시로 출발지, 그 목적지 선택만 하면 2분에서 10분 내에 택시가 잡히고 그 위치로 옵니다.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너무 편해요. 세상이 이렇게 편하고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플랫폼 사업. 오늘 플랫폼 얘기 계속하죠. 카카오톡도 그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고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마크 주크버그. 하버드 내그 재학 중에 3명의 학생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냥 원래는 학교 내에서 쓰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너무 급속도로 빨리 퍼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페이스북이 없으면, 아직도 싸이월드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페이스북은 어떠한 그 저장 매체, 어떠한 자료,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죠. 근데 페이스북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단순히 그냥 그 연결을 통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뿐이죠. 자, 아마존을 들어볼까요? 아마존도 뭐 최고의 쇼핑몰, 최고의 쇼핑몰. 그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참이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되게 편리한 존재예요. 이 플랫폼 사업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우린 다이 안에 들어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거 회사들한테는 수익이 됩니다. 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자산의 개념이랑 플랫폼의 개념이 이렇게 겹치면서 그 플랫폼 안에서 자산을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플랫폼 사업. 네. 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이용해 보셨나요? 그 숙박 업체죠. 세계 최고의 숙박 업체인데 숙박 시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버 택시를 볼까요? 우버 택시. 세계 최고의 택시 회사. 근데 택시는 한 대도 안 가져 있어요. 이두 개가 뭔 말일까요? 세계 최고의 숙박 업체고 세계 최고의 택시 회사인데 숙박 업체는 숙박 시설이 없고 택시 회사는 택시가 없다. 참 웃기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뭐 수익이 높았을까요? 아니에요. 편리성과 가성비 그리고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플랫폼 사업이 자꾸 뜨는 거죠. 특히 에어비앤비, 그다음 우버택시. 그 요즘에 뭐 이효리랑 이상순. 제주도에서 효리네 민박집. 절대 제가 뭐 광고 해봤자 뭐다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봤을 때그 효리네 민박 그런 걸 그냥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했죠. 민박. 근데 이렇게 외국에서는 거창한 말을 씁니다. 에어비앤비. 멋있어요. 자, 그리고 우버택시는 일반 그 택시들이 되게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 차만 가지고 있으면 택시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외국에서는 상당히 상용화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상용화되기 힘들죠. 그래서 외국 갔을 때는 그 우버택시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상당히 그 가격 대비 가성비라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될것 같아요. 편리하게 여행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플랫폼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G마켓 11번가. 그냥 제가 그 쉽게 쇼핑몰에서 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11번가 옥션. 자. 그 저는 네이버를 거의 주로 플랫폼으로 이용하는데 11번가 G마켓 옥션. 내가 제가 판매를 할 때마다 그쪽에서 향수 수익률이 12%예요. 그 12%가 그분들한테 올라갑니다. 발송은 제가 다 하고 소비자 컴플레인은 다 받는데 그 12%는
이렇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 위메프, 티몬. 자, 3대 소셜이죠. 전 그중에서도 쿠팡을 자주 이용해요. 왜냐면 쿠팡은 자, 배송이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로켓 배송을 시킵니다. 9,800원 이상이면 로켓 배송이 돼요. 그 로켓 배송을 시키면 다음날 오전에 잘생긴 쿠팡 직원이 배송 직원이 갖다 줍니다. 20대 남자, 잘생긴 청년. 네. 그것도 서비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잘생긴 거는 뭐 저랑은 뭐 상관없지만 주부님들, 그 여성분들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네. 이 로켓 배송 때문에 손정희 회장 아시죠? 네. 그분이 1조. 아, 네. 독도개미님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독도개미님, 늦게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되게 반갑고요. 알겠습니다. 제 별명을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네. 그렇게 3대 소셜 중에 쿠팡.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취자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중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쿠팡에 그 1조 1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제가 아까 말했던 로켓 배송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쿠팡의 미래를 읽은 거죠. 손정희 회장님은. 저도 항상 그렇게 미래를 보는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자, 독도개미님, 역시 독도개미님은 그 모바일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시네요. 한번 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추천 과제를 딱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어떤 추천 과제가 있을까요? 제가 그 정실 및 사이트, 제가 R&D 지도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참, 많은 사업이 있고요. 많은 과제가 있고, 많은 지원 사업이 있고, 많은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역시, 배운 만큼 보인다고? 참, 세상은 배운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추천 과제를 넘어가서, 자, 이거 잘안 보이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네,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2017년도 경북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 2단계 공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네요. 밑줄 예비 창업자. 네, 창업 기업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비 창업자 너무 좋아요. 저도 친구들 중에 지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도 많고, 그 사업을 해본 분들도 많아요. 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2017년 7월 31일 경북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주관기관장님. 사업 개요를 보면요,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 자, 역시
브레인스토밍 아시죠?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냥 생각나는 거다 적습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을 이용해도 좋고요. 그냥 노트에 그냥 적어도 좋습니다. 그게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 자, 아이디어 기획. 그 다음, 구체화를 시켜야죠. 네. 그게 구체적으로 되면 그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 네. 항상 그 제품에는 집에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 시제품 개발. 자, 시제품 개발은 어떤 걸까요? 시험용 제품일까요? 아니면 그 제품을 아예 만들었으면 이걸 바로 양산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그냥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제품. 그 다음, 개발을 하고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산 단계. 자, 양산을 시키고 시장을 진출하죠. 네. 이거를 지원을 통해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이게 과제의 목적입니다. 제가 잘안 보일까봐 천천히 읽어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게. 지금, 시간은 저는, 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천천히 읽어드리고 싶어서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원 대상을 보면요.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잘 들어보죠. 저도 항상 그 학교에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울 때, 이렇게 같이 읽어주면 참 편해요. 귀에도 잘 들어오고요. 오감이라는 거 하죠. 네. 청각과 시각,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이 삼박자가 맞으면, 아무리 어려운 그 책이나 서적도, 물론 글을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같이 읽어주면 더 편하게 들어오는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비 창업자, 창업 기업의 대표자.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는 그 협약 종료일까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이렇게 지원 대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를 보면요. 아, 너무 좋아요. 스마트 기기. 항상 달고 삽니다.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느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과 몇년 사이에 스마트폰을 달고 삽니다. 제가 집이 부평구청 쪽인데요. 거기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을 오기까지, 지하철을 타면 거의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동안, 앞에 계신 분, 늘, 여러분들, 다 핸드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참, 이 IT의 세계. 스티븐 잡스. 아이폰. 아, 아이폰이죠. 이게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몇년 안에 현실화가 된게참 신기합니다. 그 IT 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 신제품, 로봇, 의료기, 드론. 와, 드론. 제가 어떤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허위 정보도 아니고요. 지금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드론을 통해서 택배도 보냈어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아, 네, 독도개미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존. 네, 아마존은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그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을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단순 가공, 단순 제조는 안 되고요. 자, 크리에이티브. 항상 그 공고 속에 답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창조적이어야 돼요. 네. 자,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이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창조적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자, 예비 창업자 분들 중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실미 홈페이지 네이버나 뭐 다음에 정실미라고 치시면 나와요. 거기서 쭉 읽어보시면요.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창업자분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독도개미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부터 좀 빨리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랬으면 오늘 진짜 늦게나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따로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 4, 아, 네, 벌써요? 저는 11시에 시작했는데. 한 20분쯤 들어오셨나요? 한 11시 한 17분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신 지 10분 됐는데 그 전에 좋은 게 많았습니다. 자, 유튜브에 BJ 쭈니 치시면요 나올 거고요. 한그 영상 편집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오늘 오후쯤이면 충분히 볼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 4, 3, 2.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